주세요. 하필 또 하고 싶어. 지연됐어요. 시작도 전에 피곤합니다. 일어난 지 너무 시간인데. 아. 아, 오랜만에 맛있는 생선 먹었네. 그렇죠. 나도 먼저 시윤 안녕. 시윤 어때? 오늘 컨디션 어때요? 5시 일어나서 나가자고 비행기를 타러 가자고. 비 아무튼 저희는 지금 제주도를 가고 있습니다. 너 앞으로 미리 말 안 해줄 거야. 깜짝 여행이야 다. 모든 게 깜짝 여행이야. 깜짝 여행이야. 너 미리 절대 말 안 해줄 거야. 보내주세요. 하필 또 하고 싶어. 지연됐어요. 시윤이 잘 거예요? 시윤이 이불을 챙겼죠? 아니, 오늘 잘 챙. 아, 나 혼자. 너 힘 세잖아 이제. 길바닥에서 뭐 하는 거야? 엄마 이렇게 맞대. 여기서 눕는데 아니야. 드디어. 아. 캐스퍼, 캐스퍼, 캐스퍼. 작아, 작아, 확실히 작아, 그렇지? 뭐, 근데 뭐 둘이 타긴 괜찮은데? 착한 집 가고 있습니다. 공항에서 가까운 데라서 밥부터 먹고 시작하겠습니다. 무슨 생선 먹어 근데? 갈치랑 고등어랑 먹을 것 같아요. 그렇게 세트로 나오는 건가? 네, 맞아요. 알겠습니다. 그럼 가보시죠. 고! 이시윤 똥 쌌다? 지금 똥 냄새가 난다 이거죠? 똥 쌌어. 시윤이 똥 쌌어? 안 쌌어? 안 쌌대. 만약에 맞지? 쌌으면은 너 엄마한테 거짓말한 거야. 너 만약 안 쌌으면 사과해라 시윤이한테. 알았어. 안 쌌으면 엄마 사과하지. 400m 뒤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이시윤, 너 엄마한테 거짓말했어. 이시윤 똥 쌌어 안 쌌어? 이시윤. 똥이 여기 있는데. 이시윤. 너 누가 거짓말해야 돼 엄마한테. 사과해. 아! 사과. 뽀뽀해 그러면. 사과해 뽀뽀해. 사과해 뽀뽀하라고. 가자. 뽀뽀했잖아. 수유실 가자. 여기 어디죠 근데? 여기는 스누피 가든이에요. 여보 진짜 커. 저게 당 엄청 크다. 야외야 야외. 여기는 힘들고 야외가 진짜 커. 아, 꽤 허접한 그런 거 아니네? 아니야. 어른들도 좋아할 만한 곳이야. 저 시윤이 닮았다고 많은 제보가 있었던. 시윤이 아니야? 시윤아, 너 저거 닮았다는 얘기 꽤 많이 들었어.
응, 이제 가든. 야외 가든. 시윤이도 야외가 좋니? 갑자기 제주 갔네. 야자수에. 되게 만화 속에 나오는 정원 같다. 별로 가까 시우나? 가보자 그래. 아빠랑 가보자. 아빠 손잡고 갈까 시우나? 엄마 손잡고 가? 아빠 좀 손이 무한한데? 이거 진짜 외국 같아. 시은 건 이거 건너갈 수 있어? 이 시은 이거 안 무섭겠어? 오호 오호. 엄마 안아. 와, 여기 가든은 진짜 예쁘게 해놨다. 밖이 훨씬 예쁘다. 여기도 예쁘다, 그치, 여보? 가자, 시윤아. 시윤. 뭐야, 그게? 아빠 따라하는 것 같은데, 시윤. 시윤, 이렇게. 엄마랑 손잡고. 엄마랑 손잡고 삐. 원하지 않아. 원하는 그림 안 나오죠. 끝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. 아, 있어! 아, 그런 게 있어! 아, 같이 찍어도 되겠다, 그러면. 어때요? 스누피가 난 어때요? 지금 반 정도 본 것 같아요, 지금. 와, 너무 크다. 너무 크다. 아, 그래서 혹시 힘들 쯤에 이렇게 뭔가. 한번 안아주세요, 지금. 카페 같은 게 있는 건가? 너 먹어볼 거야? 지금 먹어보게? 안 될 것 같은데. 이름이 뭐야? 루시의 레모네이드. 지금 여기 앉을래? 아마 다 둘러보시는데 이거 한 최소 3시간은 걸릴 것 같아. 우리처럼 막 휘리릭 하는 거 아니면. 그치? 조금 시원해지면 훨씬 좋을 것 같아. 지금 맞아. 아직 더워서 걸으니까 더워요. 다음 주부터도 괜찮아질 것 같아. 맞아. 생각보다 처음에 들어올 때는 되게 아 비싸다. 난 사실 16,000원, 15,000원쯤에 들어왔는데 아 비싸다라고 생각했는데 와보니까 뭐 그렇게 저렴해요. 저렴한 편이네. 이거 다 관리하고 하려면 귤 나오잖아 지금 이거. 맞아. 가볼까 또? 다시 껴봐. 새 알이야. 뭐 샀니? 입체. 귀여워. 입체 마그넷. 그거 어떻게 붙이는지 그걸? 참깨 스틱을 먹는 중이에요. 입주가